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와 모히또 한 잔이 생각나는 에메랄드빛 몰디브 바다, 365일 잠들지 않는 뉴욕 타임스퀘어와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까지 잠시 멈춰있듯 여행세포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공항으로 가는 길처럼 설레고 들뜨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오리지널 멤버. Yeah. 멤버. 자, 2023년이 되자마자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서 한 달간 결석한 천재 이승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야, 근데 뭐 바쁜 스케줄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얼굴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예. 어, 오늘 얼굴이 좋아요? 약간. 예. 네. 여유로워. 아, 네. 왠지 알아요? 왜요? 얼마 전에 독감 걸렸었어요. 아, 정말? 그래서 예. 푹 쉬었더니. 아, 그래요? 쉰 얼굴. 예. 오히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좀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너무 방송하고 싶었어요. 예. 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예. 늦었지만 이제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네. 자, 관상은 과학이에요. 이런 말 알죠, 다니엘? 네. 그렇지 뭐. 한국 사람인데. 관상은 과학이에요. 모범생다운 외모답게 결석 없이 꼬박꼬박 출석하는 우리 다니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텐 탁. 네,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 믿어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모범생처럼 생겼다는 말 그다지 기분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왜? 좀 약간 상남자처럼 생기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아, 섹시한 상남자. 아, 그렇구나. 그건 뭐. 네. 다른 장소에서 없어요? 또 보여주시고 희망이 없다는 얘기네요. 아니야, 다른 장소에서 보여주시고. 근데 확실히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생긴 대로 노는 것 같아요. 오, 그쵸? 그럼 생긴 그쵸, 대로 그쵸. 노는 거 그런 그게 있죠. 바로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오, 그래서 이렇게 20, 30대 예쁘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아니, 그것도 뭐 엄청난 큰 의미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얼굴이 맞아요. 그 사람의 그냥 이렇게 생활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모습이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그런 게 참 힘들고 중요해요.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아, 우리 지금 다니엘은 때. 지금처럼만. 왜냐하면 지금은 나이가 있으니까 사실 다 예쁘고 다 멋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나오니까 왜 그래서 뭐 꼭 링컨 얘기를 안 해도 40대 얼굴은 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다 하지만 요즘은 동안들이 많으니까 네네. 50대 60대부터 쫙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꽤 오래 걸리네요 이제는. 이제 나올 때까지가? 오래 걸려요. 근데 그게 나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네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이제부터 약간 투자하는 개념으로 외모도 티끌 모아 태산.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가야겠네요. 그치, 그치. 그건 뭐 우리 승국이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노하우가 많을 거예요. 일단 저한테 뭐 식단 정보 이런 거 제가 다 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티끌 모으는 거 하나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한주 씨가 그래요. 다니엘 지금도 충분히 섹시합니다. 감사합니다. 112님이 바로 다니엘 섹시해요. 내가 섹시. 오, 감사합니다. 뇌생남. 아, 네. 뇌생남이고 나는 저는 근데 항상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다니엘 형 운동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형 한번 도복을 입고 와야 돼. 도복을 그래. 입고 와야 섹시해. 아, 이 정말 이 사람이 여러모로 섹시하네 이게 느껴지는데. 뭐야? 다 가졌어? 진짜, 뭐 이렇게 되는 진짜 질투미가 있는. 언젠가 그날 오길 기다립니다. 아, 우리 129에서 네. 요즘은 미가 여러 가지 미가 있대요. 네네. 뭐 먹묵미, 뭐 칠칠미, 허당미도 있었고. 허당미 네. 이런 것처럼 어떤 미가 있을까? 서로 얘기해 주세요. 다니엘은 이제 네. 뇌생미 뭐 뇌생미인데 저는 말씀드린 반전미? 반전미. 저는 운동 포인트 때문에 반전미. 반전미. 그래요. 승국이는요. 일단 그래요. 귀염미가 있네요. 귀염미가 아까도 막 네? 귀여운 뿜뿜이 야무미. 막 그래가지고 야무미?
야무진미? 야무진미. 야무미.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죠. 야무미. 맞아요. 뭔가 되게 평소에 가만히 있는데 뭔가 하면은 야무지게 잘 끝내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이라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자식인 것 같아. 아, 그렇죠. 뭔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원래도 그래요?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뒤돌아서 보면은 그러게 근데 어떻게 잘 지나왔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맞아.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승국 씨도 좀 모범생다운 미가 있죠? 맞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인지하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게 똑똑해 보이는구나.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게 똑똑해 보이네. 그리고 일단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승국이가 늘 약간 긍정 에너지가 있어서 그거 약간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 힘이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약간 굉장히 그런 면에서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박소연 씨가 승국님 그 귀여운 뽀짝한 B는 뭐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V 오랜만에 온 승국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최근 일본 여행 얼마나 재밌었는지 궁금하고요. 여전히 귀여우시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일본 여행 다녔어요?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2박 3일로 잠깐 일본 갔다 왔어요. 친구들이랑.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하. 또 우리 여행 갈라가서 이거 하나하나 풀어야겠군. 여러 막 썰도 생겼고요. 너무나 재밌고 즐겁게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어떤 스팟에서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부딪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 한국 사람이야. 그냥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하는데 다 너무 다 한국말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한국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지어 어디 80%가 한국 사람이다. 정말요? 그 정도로. 그런 스팟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노느라 최파 다 빠졌네요. 그러네요. 요 두뇌 섹시미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알아채는구나. 그래요. 얼마든지 돌아. 야, 그래요. 우리 들켰네. 부럽다. 이호연 씨가 제가 국제 커플이라 우리 남편도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알베르토, 럭키 함께 나오는 너튜브 3호사를 자주 보는데 설날에 세 분이 세배하는 모습 보고 빵 터졌어요. 다니엘. 아직 세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세배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방송 선배님들께 이제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김용만 씨, 석영석 씨, 김숙 누나, 그리고 그 배우 송진호님, 그분들 이제 찾아서 이제 절까지 했죠. 그리고 덕담 듣고 세배톤도 챙겼죠. 그래서 세배톤 챙기니까 많이 쉬워지더라고요. 세배하는 건 아주 반가운 그런 경험이었죠. 그럼요. 독일에서는 뭐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제가 꼭 도입시키고 싶은 문화예요. 할머니한테 한번 가서 이제 절 한번 해드리고 할머니 돈 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시려나 모르겠네요. 전하예님이 진짜 얼마 만에 이승국이야. 전제 이승국 보니까 나 지금 너무 신나. 여러분 마음껏 보세요. 지금 보는 날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마음껏 보러 오세요. 측면. 측면 백 뒷모습 자 잘 보고 계시고요. 빛이 나네요. 김지우 씨 이정은 씨가 라디오 들을 수 있는 회사로 오니까 좋네요. 다니엘 씨 팬이에요. 보라도 볼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디오 못 듣는 회사들도 있죠. 그러니까 일터에 따라서 마음껏 들으세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회사에서 들으시는 분은 또 집에서는 또 라디오를 또 안 듣게 돼. 이 습관이니까. 이제 이동할 때 이제 차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많이 듣는데 그래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대요. 자, 김지우 씨가 친언니가 브라질 상파울루에 13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여행 갈래? 고나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교민들이 종종 듣는다고 하시네요. 브라질리아에도 여행하기 좋은 곳이 많이 있다며 소개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브라질리아. 브라질의 수도. 그렇죠. 브라질 여행은 아직 소개하지 못한 것 같은데 꼭 사연 주세요. 그러면 또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도 또 너무 좋다. 드리고. 진짜 소개해 주세요. 너무 재밌겠다. 자, 그렇다면 못 가보셨죠? 네,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다. 자, 그럼 우리 여행 갈래 첫 번째 사연 천재 이승국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넵. 박병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50대 남자인데요. 제 삶을 돌아본다면 저의 삶은 여행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30살이던 2001년 그리고 40살이던 2011년에 기억에 남는 여행을 했거든요. 30살 저는 배낭여행에 도전했습니다. 비행기도 그때 처음 탔어요. 저의 첫 여행지는 유럽과 중동이었는데 유럽도 너무 좋았지만 중동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사막의 열풍과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던 이국적인 풍경, 이집트 피라미드의 웅장함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생겼고, 세계 7대 불가사이라는 요르단의 페트라를 보면서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그리고 10년 후 2011년 사직서를 내고 저는 또 한 번 여행을 떠났죠. 마흔에 자전거 여행에 도전했고 일단 국내, 통일 전망대와 제주도까지 여기저기 누비고 다녔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일본까지 넘어갔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도쿄, 오사카 이런 지역들도 너무 좋았지만 일본의 잔잔한 소도시가 주는 힐링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본 여행까지 마치고 돌아와 잠시 재취업을 고민했지만 마음 내키는 대로 무작정 다시 떠났습니다. 이번엔 동남아였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여행 기간이 거의 1년.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고 지금은 남편이자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아내와 아이들에게 아빠 여행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지겹다는 듯이 듣지만 저는 아직도 제 여행을 떠올릴 때가 가장 행복하네요. 제가 그리 오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은 바로 여행을 간 거예요. 올해부터는 다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환경이 됐죠. 이것도 축복이라 생각하고 여행 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박병원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와, 대단하다. 그냥 진짜. 이 사연에서도 네. 너무 흡족하신 막 그런 맞아요. 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휴가를 받아서 짧게 여행 다녀오는 분은 많은데 이분은 30살에 한 번, 40살에 한 번 장기 여행을 그러니까요. 제대로 하고 오셨네요. 네. 특히나 30살 때는 그러려니 싶었는데 40살에 이걸 하기는 정말 쉽지 예, 않으셨을 예. 텐데 이게 큰 결심을 하고 갔다 오신 거다 보니까 더 말씀하신 대로 만족감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사직서를 내고 또 한 번 여행을 떠나고.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갔던 장소들 다 너무 부럽네요. 요르단의 페트라. 맞아, 예.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고 일본도 맞아. 소도시들이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예, 맞아요. 와, 대단하다. 사직서를 내고 가다니. 와, 유럽과 중동. 제 아는 형 중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온 형이 있긴 있었어요. 30 언제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에 대한 로망이 너무 커서 되게 오래 갔다 오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가 일하는 학원이었는데 예. 도저히 그렇게 일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원장님한테 가서 그랬대요. 나 그냥 사직서 내고 갔다 오겠다. 그냥 나 그만 다니겠다. 근데 원장님이 그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그냥 길게 갔다 올 테니까 그러니까 허락할 테니까 갔다 와라. 이런 분들이 실제 있더라고요. 아내 이게 너무 오랫동안 품고 사시면은 나 그냥 그만두고라도 가야겠다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렇죠. 인생의 동반자와 같이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언젠간 한번 어떤 사진 작가 한국 이제 남자분인데 그분도 신혼여행 1년 다녀왔대요. 아내랑 같이 세계 여행하고 왔는데 정말 다시 한국 들어올 땐 정말 통장 진짜 0원이었는데 그때부터 다시 차근차근 이제 시작해서 일했지만 자기는 그동안 너무 행복했다며. 그러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는 네. 게 그러니까. 여행.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무의식 적으로 그렇게 해도 돌아가서 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 왜냐하면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럴 때 그걸 또 극복해내고 해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신혼여행으로 같이 가면 너무나 이제 정말 지구상의 내 편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잘 해결하고 또 그런 모습에 또 늠름해 보이기도 하고 믿음도 생기고 그렇죠? 맞아요. 예. 저는 그 독일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의 지인분이 계신데 이제 싱글남이에요. 지금 아마 60세 활짝 넘으셨는데 그분은 약간 그런 모험 여행 같은 거 되게 좋아하셔서 80년대 중국에서 혼자서 자전거 여행한 거예요. 근데 80년대 중국은 이제 완전 다른 예, 세계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혼자서 부딪히면서 몇 개월 동안 자전거 타면서 중국에서 여행하고 예. 기차 여행하고 근데 그런 경험들 은 정말 누구도 나한테 그치. 이제 뺏어갈 수 그런 없어. 사람 못 이길 것 같아. 맞아요. 국내에서도 자전거 여행이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얼마나 새로운 걸 많이 부딪히게 되고 예기치 않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걸 야, 중국에서 해내면 야 아, 그분은 진짜 내공이 예, 내공이 진짜 네. 사실 많은 직장인의 꿈이 사직서 한번 멋있게 내고 여행을 떠나는 거지만 계속 꿈만 있지 이걸 할 수가 없어. 그쵸. 당장 생활이랑 연결이 되어 그럼요. 있고 쉽지 않아요. 더더 이분 대단한 게 결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예. 그때 이미 갔다 와서 하신 게 아니고 그때 이미 결혼을 예, 하신 거였나? 예. 아, 40대 가실 때는 이미 그때 결혼을 예, 하신 상태였을 예, 것 같아요. 왠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의 지지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야, 대단한데. 그러니까 아빠 여행 이야기 해주면 지겹다는 듯이 듣지만 늘 하니까 저는 아직도 가장 행복하대요. 근데 두 분은 사실 네, 이렇게 고민하다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갈 정도로 여행이 땡기십니까? 지금? 뭔가를 포기하고 갈 정도. 그 포기를 어느 정도를 해야 돼요? 뭘 포기를 해야 돼요? 뭐 당장 이것도 그만두고 다 그만둬야지. 아 채파타 나오는 것도 그만두고? 아 저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채파타는 네, 제가 보기 못 그치 나도 난 세상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지만 여행 관리지? 따위 가려고 채파타를 그만둔다? 그치. 나 이건 안 되지. 우린 못 간다. 못 참지. 이건 안 가끔 되지. 가끔 놀이공원에서 요즘도 그런 거 있나? 뭐요? 막 이렇게 캐나다, 일본 막 이런 비행기 써 있는 거. 그 뭐야 그 뭐야? 애기들 타는 거. 아, 놀이기구에 그런 거나 탁. 어머. 간접 체험하면서 그렇죠. 보드 게임 하고. 네. 아 그니까 없다네 없다. 그럼 아니, 체파타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굉장히 힘이 없을 때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할 때 떠나는 여행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힘을 얻어오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일상에서 벗어나 있는 거니까 예, 그거 거기서는 고생도 있겠지만 거기서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힘들이 생기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걸. 맞아요. 바깥에서 그냥 보는 거지. 맞아요. 그랬을 때 그 느낌이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달라진. 그렇죠. 저도 4살 때 엄마한테 엄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제가 배낭을 메고 먼 세상으로 떠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지금 다 성이 되니까 저도 아직까지 약간 그런 로망 가끔씩 있지만 혼자서 여행 떠난다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강릉 여행 1박 2일 갔다 오면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런 무작정 여행은 진짜 누구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랫동안 떠난다면 혼자서 모르겠어.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탈 것 같아요. 근데 또 좀 다른 게 그 신혼여행으로 이렇게 잘 다녀오신다고 하잖아요. 그 분들은 부부니까 결속력이 엄청 있지만 또 배낭여행 같은 거 이렇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같이 가는 사람들은 열에 여덟은 또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서로 안 맞고 그쵸, 모든 게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고 뭐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거를 이기면 결혼을 하고 거기서 그걸 못 이기면 다 헤어진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부부로 갈 때랑 다르구나. 우리도 평소에 왜 너무 좋은 친구들 여행 갔을 때 더 좋아지는 친구가 있고 완전히 뒤도 안 보게 되는 맞아요, 친구 맞아요. 있잖아요. 있어요? 여행 가서 다 그렇게 돼요. 있어요? 다 보이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 야, 이 애인끼리 장기 여행은 잘 생각하고 가야겠구나. 맞아요. 많은 게 테스트가 된대요. 오히려 장기 여행 하다가 만난 사람이랑 애인 돼서 결혼하는 케이스는 은근히 있잖아요. 애인인 상태로 나가면 많이 헤어진다고 그러죠. 따로따로 돌아오는 약간 문제 해결 방식도 너무 다르고 그쵸. 그리고 뭐 편안한 럭셔리 여행이 아니잖아요. 에. 진짜 없는 거에서 막 걷고 막 또 쪼개서 먹어야 되고 막 이럴 때 많이 맞아요. 애인과 권태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애인이 한 달 장기 여행 가자 그런다? 선언이네요 그럼 100%네. 아니 그리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꼭 여행을 한번 갔다 오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왜 그 사람 모든 게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 맞아.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렇대요. 자 김은빈 씨가 맞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지 않은 일은 캐나다의 어학연수를 간 거예요. 로키 산맥에서 스노보드 탔던 얘기 겨울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엉덩이로 내려온 건 안비밀. 로키 산맥 스노우보드 멋있다. 와 상상하면 너무 좋겠다. 맞아요. 김재덕 씨가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프리미어리그 영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돌아다니면서 경기를 즐겨봤어요. 훗날 태어날 아들, 딸을 위해 유니폼도 사왔는데 내년에 아이들 옷 입혀서 경기 관람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멋있다. 부모로서 너무 행복한 순간이겠네요. 그러네요.
유니폼 사오면서 얼마나 신나셨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인생이 정말 이런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직관할 수 있고. 맞아. 예.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아마 많은 독일 아빠들이 예. 자기 아들한테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 예. 데리고 가는데 울면서 아. 돌아왔죠. 오 마이 갓. 어떡해. 그것도 좋은 공부일 거예요. 그래요. 네. 네. 8115님이 저는 스웨덴에서 교환학생을 했던 게 제 생에 가장 잘했던 일이에요. 평소에 가기 힘든 노르웨이, 핀란드, 북유럽 국가와 독일, 오스트리아, 동유럽까지 유럽 전역을 기차 여행하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엄마는 유럽 전역을 다녀왔다고 자랑하려고요. 그렇게 어디 여행 같은 이런 게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고 좋은 추억이라면 정말 뭐 더할 나위가 없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어 그때 괜히 갔었어. 아 나 그때 거기를 들어갔었어야 되거든 내가. 막 이런 건 얼마나 그래. 근데 맞아. 대부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어. 맞아요. 그렇죠. 그때 느꼈던 감정들 막 꼭 사진들 다 보여주고 이 재미로 정말 살아가는 그러니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자 BTS의 Life Goes On 이 노래 듣고 4부 네. 준비할게요. 화정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우리 여행갈래 천재 이승구 독일 오빠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있어요. 자 한번 안녕 오세요. 지금 오세요 하는데 그거 같았어. 그 휴대폰 파는 집 앞에 풍선 이거 말랑말랑하는 거 이선영씨가 예전에 지하철에서 다니엘님 봤어요. 뒷모습 어깨가 쫙 멋있었어요. 다니엘 우리 다니엘 진짜 운동하는 남자라니까. 진짜 운동한다니까. 운동 엄청나게 한다니까요. 진짜. 저 맞아요? 여름 금방 오니까 아~ 저 맞네. 준비하겠습니다. 예. 곧 온다. 곧 온다 진짜. 예. 준비하겠습니다. 되게 네? 지하철 타시면 다 알아보겠어요. 뭐. 그렇죠. 말은 안 해도. 네, 좀 많이들. 그러니까 핸드폰 보시는 분들 사실 더 많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되게 감사한 게 이제 알아보고 말 걸어도 다 너무 예의 있게 그냥 뭐 알아봐서 팬이에요 막 이렇게 하시니까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근데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러면 좋은데 누가 보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알아보면. 그럴 때 되게 너무 당황해. 그리고 공교롭게 그런 순간이 더 많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아직 뭔가 나이스하게 아 감사합니다 할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방심하고 있을 때 네. 갑자기 알아봐 주실 때 네.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당황해.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 가끔 목요일 날 네. 그 아침 일찍부터 촬영이 있어서 일산에서 3호선 타고 쭉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지하철에서 뻗는단 말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고 막 입이 열려 있고 막 골고 있는데 그래. 깨니까 반대쪽에 그 계시는 분들이 네. 계속 쳐다보고 이제 제가 깨니까 와서 이제 말 것인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혼자 네. 탔어요? 혼자 탔죠. 아이고 네. 친구라도 좀 있거나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앞에서 한 2, 30분 계속 고민하셨을 거 아니야. 아, 지금 말 걸면 안 되겠지. 야 침 흘리잖아. 뭐 지금 가서 말을 걸어.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아, 민망하다. 정현 씨가 저는 승국 씨가 맞아요 하며 호응해 줄 때가 너무 좋아요. 제 귀에 대고 맞아요 하면 녹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현 씨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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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구나. 네.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 맞아요구나. 그래. 네가 맞아요. 아니야. 우리 승욱 씨가 맞아요를 잘하는 것 같아. 아, 지금도 또 하려고 그래. 맞아요. 동의의 표현으로 이 말을 많이 하네. 맞아요. 아니 어떤 사람도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구나. 아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3967님이 다니엘님 모자 앞에 모양이 한글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 한글이다. 아 그러네. 네. 예쁘다. 예. 도장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이제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 이제 KT차 프로그램이라는데 거기 홍보대사 예. 됐어요. 근데 그 뭐냐면 이제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네. 그 해외에 계시는 이제 한국 사람 아닌 한국 선생님들 한국어 선생님들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사람이 독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인데 네. 거기서 이제 홍보대사 되면서 주신 모자인데 감사하게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네. 네. 자 이혜원 씨가 맞아요. 누군가의 전부를 알려면 여행 가서 고스톱 쳐보면 안 돼요.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저는 언니랑 동생이 있는데요. 나중에 반백살 되면 애들 남편 다 내 평 치고 우리끼리 유럽 여행 가기로 약속했어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거예요. 이야. 가세요. 이건 너무 의미가 있죠. 맞아요. 예. 네. 가서 고스톱까지 치시면 완벽하죠. 아니 이건 뭐 짝짝 맞지. 근데 정말 그 누군가를 알아보려면 여행 가야 되고 여행 떠나봐야 되고 뭐 이제 고스톱 승부역에 올라오는 아 그리고 운전. 아 운전할 때도 운전 중요해. 운전도 그럼 난 너무 우아하다. 난 운전할 때 그렇게 막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아 진짜요? 막 욱하고 뭐 욕하고 뭐 없어요. 오, 그러니까 참는 게 아니라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그냥 그럼 평온하게. 아니 그냥 참지. 왜냐면 내가 가끔 이제 내 옆에서 탄 친구가 막 험한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난 진짜 그 친구한테 그랬어. 아니 내가 뭐 착한 척이 아니라 야 그걸 저 사람이 안 듣고 내가 다 듣는데 왜 나한테 그러니까 되게 그런 중요한 게 말이네. 네. 그러네. 그 사람 듣지도 않고 내가 들으니까 그렇죠. 창문 내려서 그 사람 들리게까지 성량할 거 아니면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괜찮은데 운전할 때 엄청 예민해진 사람이 있더라고. 맞아요. 있어요. 진짜 있어. 정말 호쾌하게 쌍욕 정말 막 날리면서 평소엔 절대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긴 그리고 있거든요. 누가 또 그런 애가 아니거든. 되게 여유 있는 애인데 누가 또 끼어드는 걸 절대 못 참아. 에이 안 돼 막 이러면서 맞아. 그런 스타일도 있고 FM 성격도 있어서 이건 제 지인 그 얘기인데 이렇게 양보 운전이나 끼는 라인들이 있잖아요. 한 명 껴주면 내가 끼고 이런 건데 어떤 흐름에 따라서는 내가 바로 못 끼고 차가 한 두 대 동쪽 껴야 내가 끼고 이런 흐름도 있어요. 예, 예, 맞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 FM이라 그걸 못 견디는구나. 완전 꽉 막힌 상황에서도 한 대 보내주면 내가 껴야지. 그렇지. 이래서 뒤에 더 밀리고 이런 FM 스타일도 있고 여러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 운전할 때 스타일 알겠네요. 어떤 맞아요. 스타일이에요? 운전할 때? 저도 약간 그 누나처럼 약간 꾹 참는 스타일이긴 한데 굳이 이걸 발산해야 되나? 하긴 하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날 뻔했을 때. 맞아. 그럴 때는 내가 운전을 잘해도 누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확 욱하는 순간이 있어서 아 나도 이게 있구나. 근데 나는 그럴 때는 너무 감사한 거야.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때 정말 누가 생각해도 너무나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인데 그쵸. 저쪽에서 차가 안 와서 내가 이렇게 피해가지고 됐어요. 근데 근데 창문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괜찮아요? 그랬다? 무슨 영어 번역처럼. 진짜 괜찮아요? 그 사람이 날 보더니 놀라갖고 도망가더라고. 너무 큰 사고가 날 뻔해서 그 사람이 끼어든 거였거든요. 근데 나는 그러고 나서 내가 다리를 건너고 나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토록 원했던 커다란 걸 하나 샀어요. 아니 왜냐면 너무 큰 사고가 날 뻔했으니까 난 진짜 감사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도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 그쵸. 그 사람은 그쵸. 그냥 튀어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확 꺾었는데 다행히 마주오는 차가 없어서 둘 다 살은 건데. 그러니까 나는 끝나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 그쵸. 나 그거 살래. 이건 축하할 만한 일이야. 그래요. 오히려. 근데 이 애티튜드는 배워야겠다 진짜. 감사하게 끝날 감사했어. 수가 있네요. 그치. 그 물어줘도 그거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고가 일단 크게 날 뻔했다는 거 자체가. 그 뭐 다니엘은 뭐 이렇게 승부 걸렸을 때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도 좀
차분한 성격인 것 같아요. 운전할 때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좀 교육을 좀 오랫동안 받으니까 예, 운전 교육을.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차분한 편인 것 같은데 이제 근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깜짝 놀랄 때 저도 모르게 한국 욕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놀랄 때 독일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나와요. 예, 이제 여기 오랫동안 있다가 독일에서 갑자기 이제 다시 운전할 때가 있는데 맞아. 욕이라는 게 그래. 급할 때 튀어나와야 욕이야. 왜 우리가 영어 잘 못하면서도 읍스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급할 때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뻥.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건 튀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튀어 나오는 거라서 저렇게 욕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맞아. 야 한국말 패치 완벽하게 됐네 이건 진짜. 그러면 그거는 승부 걸렸을 때 뭐 고소비라든지 뭐 승부 하여튼 이렇게 뭐 걸려 있는 거 승부사. 아 그럴 때 확 변해. 그러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글쎄요. 이미지 관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막 그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막 큰 욕심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 그게 또 성격이야. 그치? 이겨봤자 뭐 나도 아무런 그게 없어. 난 너무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고스톱을 할 때 100원 1000원이 가도 가족끼리 그건데 그건 좀 가족 분위기인 것 같아. 가정 분위기. 그쵸. 그 집안에 그 뭐만 걸리면 확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 저 한 가지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인형 뽑기. 인형 뽑기 할 때는 끝까지 가야 돼요. 아 진짜? 인형 뽑기는 이게 자꾸 그래, 놓치고 그러면은 봐봐야 돼. 이봐 인형 뽑기 보면 사람을 알아. 야구로도 떨어지면 잡혔는데 올라갈 때 이거 뚱 걸렸을 때 계속 인형이 떨어질 때가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인형 뽑기 그러니까, 할 때는 끝까지 여러분, 가야 돼요. 다니엘이랑 사귀신 분 꼭 인형 뽑기 할 때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 보고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인형 뽑기 할 때 돈 마구 넣는 사람이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좀 보는 거. 분해서 막 내가 오늘 끝장 본다고 돈 다 털어놓고. 은근히 그 돈 계속 하게 되거든요. 승부욕 올라오면. 자 그럼 승부욕 씨도 하나. 네. 고해봐. 뭐 이상해요? 이상한 거? 예. 저는 인생이 이상해서. 저는 약간 승부욕 얘기하면 그거 같아요. 승부욕이 은근히 있거든요. 꽤 있거든요. 그래서 승부욕을 없이 살아. 최대한. 내가 승부욕에 돌입하면 얼마나 몰입하는지 그래, 승부욕 아니까. 있을 타입이야. 뭐 이기면 재밌고 이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꼭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웬만큼 그게 오지 않는 이상 누가 승부욕을 제 앞에서 발휘하잖아요. 제가 먼저 놔요. 그치, 그러니까 너 이겨라. 아니 너 근데 이겨라. 그게 영원히 그럴 순 없고 이제 사랑하는 여자랑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뭐 조그만 거 걸렸을 때 뭐 화내고 막 이러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겠습니다. 이수리 씨가 저도 예전에 자전거 여행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불면증이라는 친구도 자전거 여행 1일차에 바로 코 골며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쵸. 맞아. 그러니까 사실 맞아. 조금 다른 거지만 자전거 여행 한번 하면 뭐 그야말로 콜레스테롤 낮아지고 맞아요. 체지방도 없어지고 이렇게 싸울 시간도 없고 예민한 게 어딨어. 그냥 들어누면 방이지. 진짜 계속 오랫동안 타다 보면 이제 계속 바람 맞으면 가면 서로 대화도 없어요. 아, 진짜?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틸려고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무지한 사람들은 난 돈을 주고도 싫어. 왜 그 이 추운 날 자전거 여행을 해 막 이러는데 하면 너무 보람차요. 그러니까 저는 청산도 그러니까 완도에서 조금 더 배 타고 들어가면 이제 청산도라는 섬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랑 같이 자전거 여행하면서 이제 살짝 촬영도 했지만 정말 비도 맞고 바람 맞으면서 했는데 너무 행복했던 게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바다 위에 안개가 쫙 이렇게 껴있고 구름도 빨리 움직이고 저는 또 한국에서 그 산 위에 딱 그 구름 있고 절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도 없는 데에서 진짜 그 시원한 공기 들이면서 막 비 맞아도 뭐 그게 상관없고 너무 행복했어요. 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여름에 자전거 싣고 KTX 타고 강릉 갔다가 강릉에서 양양까지 자전거 타고 이제 해변도로 따라서 가는 거 그거 하나의 목표예요. 너무 근데 저런 자전거 여행을 하려도 체력을 키워야겠다. 그렇죠. 다니엘은 너무 지금 이제 뭐 몸이 준비되어 좋으니까 있죠. 준비되어 있는 몸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려면 진짜 해야 되겠네요. 큰일 나요. 우리 큰일 같은 사람 한 시간 하고 그냥 119 네. 119 가서 병원에서 쉬어야지. 어우 그 민폐네. 천천히. 네. 0439님이 제 인생 여행은 여고 동창들과 떠난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여행이요.
보름 동안 렌트카로 돌아다니면서 좌충우돌 사건 사고 많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다녀와서 사진들을 보면서 남편이 책으로까지 만들어졌어요. 60대기 전에 스페인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와, 이분은 결혼을 잘하셨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진을 모아서 책 와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진짜 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와, 너무 대단하다. 재본을 아예 완벽하게. 이분은 지성인 같으네. 멋있네. 이것도 다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건데. 우와. 사진도 잘 찍고. 아니 이거 그냥... 아니 근데 이분이 공사삼구님이잖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지다. 이야. 아니 이거 아예 그냥 전시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예 글까지 써갖고 사진집이 아니네요. 이거 한 권 이거 어디서 사? 서점에서 사? 이름은 뭐야? 아니 서점에서 안 팔 거 아니야. 아마 그냥 독립출판처럼 하신 것 같은데. 와 너무 멋있다. 예. 야, 사비를 그냥 이제 뭐 남편이 해주신 거야. 야 이거는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나 목걸이보다도 값어치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건 진짜 멋있다. 저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매력있다. 이런 걸 남겨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기분 좋을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0439 남편이 책으로 만들어줬으면 나중에 이제 여고 동창들이라니까 당신은 뭐 할 거야? 난 동상을 만들어줄게. 제막식도 하자 우리.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볼게요. 자 다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네. 박혜진님의 사연입니다. 엔화 값이 많이 떨어져서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표는 저렴하게 여행하기, 가성비 여행이었죠. 그래서 비행기도 최저가를 검색해서 갔고 좋은 숙소도 저렴하게 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면세 쇼핑도 잔뜩 했겠지만 이번 여행의 컨셉은 저렴하지만 알찬 여행이라고 해서 인생 처음으로 면세 품을 하나도 안 샀어요. 그렇게 도쿄에 도착.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관광하고 요즘 좀 저렴해도 맛있는 길거리 음식과 식당이 많아 우리의 계획처럼 정말 가성비 넘치는 여행을 했어요. 근데 여행 마지막 날 조카의 한마디. 나 친구들한테 곤약 젤리 사주기로 했는데. 우리는 이 한마디에 바로 도쿄에 있는 가장 큰 상점으로 들어갔어요. 아시죠? 일본에 있는 가장 큰 상점. 지갑에 있는 돈 털털 돌아가다며 무서운 그곳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온갖 맛있는 간식들과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화장품, 한정판 장난감과 온갖 학용품까지 우리는 모두 눈이 돌아갔어요. 조카는 곤약 젤리 몇 개만 사면 된다고 했지만 아이 집에 사람이 몇이야? 우리 엄마도 일본 과자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 삼촌도 파스 좀 사오라고 했는데. 아우 말해 뭐해 말해 뭐해. 그 유명한 초콜릿도 몇 개 더 사서 애들 좀 나눠주고 그래. 여기 그 유명한 명란 마요네즈 그거 팔지 않니? 그거 어디서? 이래서 결국 우리는 곤약 젤리만 쉰 봉지를 샀고 온갖 과자에 마요네즈 이거 가지고 한국 가느라 결국 캐리어까지 새로 샀지 뭡니까. 우리 가성비 여행은 이렇게 파산됐지만 뭐 이게 여행의 맛 아니겠어요? 자 오늘 사연 주신 박혜진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요즘 특히 또 엔화가 그렇게 되니까 많이들 맞아요. 싸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많이 사잖아요. 제가 아까 가서 어서 한국말 했다는 데가 여기였어요. 예. 모두가 한국 돈 거기서 예. 모두가 한국말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슬쩍 사지 말고 구경만 하자. 뭐 소화시킬 겸 하고 올라가면 이제 1층부터 뭐 5층, 6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예. 올라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 너무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너무 한국말로 잘 써 있으니까 맞아요. 진짜 조카님한테 미안하지만 미꾸라지 한마디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 정말 곤약 젤리 한마디로 캐리어가 하나 더 증장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너무 이제 가성비 여행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뭐 또 그렇게 뭐 네. 그거 아낀 걸로 또 요즘 하시는 거죠. 계속 원래 이제 일본이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돈을 아껴도 결국엔 돈이 털리는 게 일본은 이렇게 뭐 어디 동물원을 가든 식물원을 가든 뭐 어딜 가든 이렇게 쭉 이제 사람들이 가는 방향인데 끝에 이렇게 기념품점을 꼭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죠. 코스처럼. 그걸 꼭 사게끔 한다잖아요. 맞아요. 상술이죠. 예, 조그맣고 예쁘고 귀엽고 막 선물 포장 잘 되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너무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도 뭐 연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벌써 제가 이제 20년 전에 글을 봤는데 네.
그렇게 쭉 코스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코스에 이렇게 딱 선물 그게 딱 있으니까 거기서 돈을 쓰는 거야. 그거 정말 똑똑하게 해놓은 게 네. 그냥 상품도 있을 뿐더러 그거 말씀하신 대로 특산물 딱 있고 코스를 하는 거라서 그 코스 갈 때까지 내가 보면서 눈여겨봤던 게 항상 거기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짠. 그쵸. 그리고 어떡해. 다른 길로 나가도 되는 게 아니야. 꼭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네. 있으면 아 그래 우리 승국이 다니엘 선물 하나 하자. 여기에 뭐 뭐 여기 뭐 특산품 이게 유명하니까 네. 뭐 보고 사게 되고 놀이공원도 저도 일본에 놀이공원도 그러니까 갔었는데 놀이공원도 너무 딱... 재밌는 어트랙션 이런 거 타고서 나오면 나오는 출구가 그 어트랙션의 기념품 가게야. 그러면은 이거 안 둘러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 살 땐 비싸지가 않으니까 맞아. 이렇게 샀다가 그래 승국이 거 다니엘 거 누구 거 누구 거 이렇게 쭉쭉 하다 보면 그게 망한 거 망한 거.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이지희 씨가. 저는 시장 쇼핑을 좋아해요. 특히 동남아 같은데 시장에 가면 흥정해서 이것저것 많이 사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행지에서 사온 물건은 잘 안 쓰게 된단 말이죠. 특히 그 나라에서 봤을 땐 예뻐 보이던 옷이 왜 한국 오면 안 입게 될까요? 아 이거 너무 궁금돼요. 저도 작년에 그리스 갔을 때 섬에서 그 그리스 전통 남자 옷을 샀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입었을 때는 내가 마치 헤라클레스 될 것 같은 느낌이 그 파란 하늘 그 바다 앞에서 예. 흰색 건물 앞에서 딱 그거 입었을 때 너무 뭔가 약간 그리스 신화 들어가는 느낌인데 한국 와서 입으니까 그냥 미안하지만 좀 걸리는 느낌이거든요. 안 입게 돼요. 이제 집에서 청소할 때 쓰게 돼요. 네. 맞아. 여행지 필터가 있어요. 맞아 맞아. 네. 거기서 입었을 때만 되게 예쁜 옷들이 있고 맞아요. 슬리퍼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슬리퍼도 샌들 같은 그쵸. 것도 거기서 너무 예뻐서 한국 가서 꼭 신어야지 그랬는데 아유 왜 있으길 내가 왜 샀어. 삼선 슬리퍼 신고도 아니지 뭐 한국은.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도 할 얘기가 넘쳐나서 네. 예. 아 벌써? 말이 안 돼. 네 오늘도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신나는 여행 이야기. 그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맛있는 거 얘기, 여행 가는 얘기, 맞아요. 쇼핑하는 얘기. 맞아요. 그러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중간 중간 승부사 얘기해보고. 그럼요. 네. 자 끝곡으로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자 오늘은 금요일 모두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